6월 달은 일단 스킵하고 7월 달에 다시 보자는 얘긴데 지난주랑 이번 주랑 보시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1월 달이에요. 네. 안 변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내년 24년도 12월 같은 경우가 이제 3.5로 내려오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6월 달 점도표 찍으면서 과거에 찍었던 거 자기네가 이제 24년도는 잘못 찍은 거가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일단 위에서 너무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좀 내리긴 내릴 텐데 어디다 찍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쪽보다 25년도 거를 위로 올리는 걸 얼마나 올릴까가 더 예,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 미국 증시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앱의 케빈경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지난주 리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도 아주 뭐 다이나믹하네요. 네.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매매 동향 볼까요? 매매 동향부터 볼까요? 네. 기존에 계속 열심히 사고 팔고 하는 채권 ETF는 계속 그대로 들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 3배짜리 ETF를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게한 가지가 생겼어요. 저도 네. 몰랐던 종목인데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상장된 데가 있더라고요. 네, 라이어트 블록체인 INC라고 이름이 티커가 라이어트예요. RIOT.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아, 어느 나라 미국 기업입니까?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여기 타이포를 잘못 쳐서 ETF가 아닌데 ETF가 들어가 있는데 네. 제목에 들어가면 비트코인 마이닝 포 아메리카예요. 이게 사이트 걔네 사이트 딱 네. 액면이에요. 포 그래서 미국을 위한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런 데가 상장돼 있고 이 회사를 한 천만 불 정도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전체로 순매수보다는 이 매매 동향이 더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기술주 순매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3억 1,900만 불을 했고요.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매도 반도체 3배짜리 매수했던 거다 매도 2억 불이에요. 거의 1조 원 매도한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테슬라 8,300만 불, TQQQ 8,600만 불, 애플 네. 1,000만 불, 구글 1,700만 불 네. 매도해서 기술주 순매도 엄청났고요. 네. 그 다음에 숏 배팅하는 것들. 그래서 반도체 숏 3배짜리 7,500만 불 매수하고요, 그거는. 네. 숏 나스닥 3배짜리 1,000만 불 매수하고요. 네. 순으로 거래량으로는 엄청나게 커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7억 불이 거래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엔비디아를 샀다 팔았다도 물론 많이 했는데 순매도가 굉장히 컸다. 예. 프로핏 많이 테이킹. 올랐기 때문에 네, 프로핏 네. 테이킹을 프로핏 테이킹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주 네. 큰 규모로 했다. 네, 이렇게 그렇게 봐야겠네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지금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겠지만 결국 고용 골디락스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네. 뭐 고용 좋은데 실업률도 올라가고 임금 상승도 없고 그래서 이건 골디락스다. 뭐 바라던 바다. 바라던 바다. 네. 이렇게 되는데 그냥 전 이거 보면서 그냥 불확실성이 진짜로 완전히 다 제거된 거냐 이거. 이걸로 골디락스라고 하면서 뉴스 제목도 이런 거예요. 뉴욕 증시 불확실성 완전 제거. 부채 한도 금리 해소 일제 상승.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네. 네. 뉴스들의. 네. 그러면은 차트 지금 일단은 그 뉴스가 나왔는데 그 뒤에 다른 이제 숨어 있는 뉴스들을 일주일 동안 나온 것 중에 지금 눈에 띄는 것들을 보면 네. 웰스파고 CEO가 코멘트를 했어요. 뉴스에서. 그래서 로이터 뉴스인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의심 없이 손실이 발생을 할 거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자기네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지만 자기네 포트폴리오에서 그렇게 크진 않아. 그리고 저신용자들 카드 연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 맞아. 하지만 나는 잘 관리하고 있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 그리고 대출 성장도 나빠. 네. 없어 별로. 네. 이거 완전 최악이잖아요. 네. 거의 스태그에 가까운 코멘트거든요. 네. 거기다 상업용 부동산도 나쁘고. 그래서 우리는 하반기 침체를 예상해서 리저브를 많이 쌓고 있어. 네. 이게 코멘트였어요. 네. 5월 31일 날. 네, 시장은 굉장히 나쁘게 하는데 나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아니,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난 계속 나쁘게 본다. 그렇죠. 나쁘게 보는 네. 거네요. 그다음에 네. 이거 앞부분에서 이제 성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피치에서는 계속 벼랑끈 전술 한 거. 나 이거 도저히 이제 계속 이짓하는 거. 정치적 교착 상태 계속 있는 거. 반복적으로 아, 하는 거. 말 잘한 것 같아요. 네, 이거 난 그냥 다시 원상복귀 안 시켜준다. 예, 이런 예. 코멘트에서 둘이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또 추가 감원 뉴스가 또 나왔어요. 네. 모간 스탠리 추가 감원. 네. 3,000명, 250명 추가 감원이 나왔는데 이게 1,000명, 2,000명 단위라는 게 그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골드만이나 모간은 에버리지 연봉만 해도 50만 불, 100만 불 사이는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면은 50만 불 곱하기 3,000명 하면은 예. 535 1조 5천억이에요. 그리고 직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3,000명이면 엄청나는 거죠. 네. 예. 엄청난 숫자들을 예. 하는 거고 이게 과연 AI에 연동이 돼 있어서 이런가라는 물음표가 던져진
같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파워포인트 만들고 레포트 만들고 이랬던 거를 뭔가 자동화를 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챗GPT로. 네. 예. 지금 벌써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레포트 쓰는 거 또 그다음에 이렇게 웹사이트 만드는 거 이런 거 영어 전부 다 만드는 거 다 챗GPT로 다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 이게 분명 임팩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호재로 볼 거냐 악재로 볼 거냐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걸 말씀드린 게 실업률이 내려가는데 고용이 좋은 거 좀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네. 그래서 말들이 많거든요. 이게 뭐 가게에서 집계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업률은 내고 고용은 기업에서 받은 걸로 내기 때문에 하나랑 이 두 개가 다르다. 실업률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고용이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개가. 네. 그게 이제 집계하는 데가 달라서 그렇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이 한 사람이 두 개의 직업을 가졌다가 그걸 풀러서 그렇다. 두 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는 업세터 그렇다. 뭐 그다음에 지금까지 놀던 사람이 예, 이제 저축금 된 게 없어서 새롭게 이제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실업률이 더 올라가게 나왔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은 실업률이 실제로는 더 높다는 뜻인가요? 되게 해석하기 애매한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렵다. 그것도 예, 어렵다. 해석하기가 예, 어렵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잡을 두 개를 가져라. 뭐 이러는 뉴스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정책을 그렇게 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계속 잡을 이제 여러 개 갖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섞이니까 기업에서 보는 입장과 가게에서 보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어린 친구들, 이제 좀 젊은 친구들, MZ들 보면은 하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예, 여러 개를 하고 있어서 저희 때랑은 좀 다른. 그렇네요. 모든 사람이 직업을 네. 두 개씩 갖게 되면 그렇네요. 네. 실업률은 높지만 잡은 모자란 거죠. 그 오픈이 많이 되는 많이 거죠. 맞아요.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그거에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네. 걸로 일단은 잡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을 쭉 보시면은 이제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은 휴장이었고 화요일, 수요일 날은 내려가다가 목금 쫙 오른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요일 날은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제 시카고 PMI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그러면서 여기 제가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도 차트를 추가를 했어요. 이 이제 여기 주황색 같은 색깔이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완전 쫙 내려갔거든요. 네. 이 날짜에서는 네. 네.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쭉 가다가 확 내려왔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가 왜 일어났나라는 보면은 이제 침체 우려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때는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내려가다가 확 올라가는데 이제 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이제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 실적 이제 고용 데이터들이 좋게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졸트가 나오면서 금리를 다시 올린 현상들이 보여서서 이제 주식 시장이랑 약간 움직임이 다르게 움직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목요일하고 금요일 쪽 보시면은 실제로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 완전히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거래량은 급증을 했는데 이게 5월 말 리밸런싱이 분명히 있어서 S&P 굉장히 많이 거래량이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ADP 고용 같은 건 이제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단위 노동 비용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임금 상승은 없게 나오면서 여기서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목요일 날. 그래서 고용이 잘 나올 것 같아. 그런데 고용도 보니까 임금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없다라는 게 계속 핵심이니까 그 두 개를 만족시키면서 주가는 계속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눈에 띄는 또 거는 하나는 제가 지난주 왔을 때는 나스닥만 가고 나머지 게 안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주는 러셀이 3.2%가 올랐어요. 네, 거꾸로 갔죠? 네, 거꾸로 네, 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다우랑 러셀이 올라가주는 거는 실제로는 확장성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실제로 상승 모멘텀으로 계속 가려면 계속적으로 나스닥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쪽으로 퍼져야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쪽 러셀과 다우존스, 특히 러셀 쪽이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침체가 없이 잘, 그러니까 얕은 침체로 진짜로 페드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상존하고 있을 때도 네. 이 시간 통해서 빅스가 좀 이상하게 계속 낮아요 했는데 네. 계속 낮은 상태죠? 계속 낮은 상태인데 더 낮아졌습니다. 완전히. 그렇죠. 3년 모래 네. 최저 네. 뭐 이렇게 최저. 나오던데. 그리고 네. 네, 그런 상태여서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추세 추종으로 가는 게 맞는 상태긴 한데 네. 아직도 침체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그러니까 해결된 부분은
없잖아요. 저희가 그냥 밑에다 계속 묻어두고 있는 거지, 뭐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관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네. 완전 풀베팅 한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환시장이나 금리시장 쪽에 가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PMI가 두 번이 나왔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PMI랑 그 다음에 차이신 PMI가 두 번이 나오는데 완전히 시장을 이제 거꾸로 움직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정부가 발표한 PMI는 48.8 나오면서 50 언더니까 네. 침체야. 그러면 네. 전 세계 나쁠 것 같아. 그러면서 상품 가격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네. 구리 뭐 이런 애들이 쭉 네. 하락을 하면서 호주 달러도 같이 하락을 하고 네.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 목요일 날은 갑자기 차이신 PMI는 50 이상 발표가 돼버리면서 이제 더 오히려 올라가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상품 가격들이 다 반등을 해버렸어요. 죄송한데 그 두 개의 차이가 뭔지 하나는 정부가 예. 발표를 하고 하나는 예. 민간이 발표라고 보통 정부 거는 다 합친 거고 그다음에 차이시는 약간 중소 및 뭐 민간에서 발표하니까 이제 조건이 다른 거죠. 네. 서베이하는 거니까. 그 차이신께 조금 선행하나요? 저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기본적으로 차이신 같은 경우가 그 중국에서 만드는 이제 인포맥스 같은 그런 네. 정보 데이터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나오는 지표였어요. PMI도. 그러니까 더 신뢰할 만한. 신뢰한다라는 게 정부가 이제 중국 정부를 우리가 뭐 신뢰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예. 부분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통화 부분에 있어서도 벌써 갈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통화는 1.2% 강세인데 위안화랑 그다음 유로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돌고 그러니까 이제 코릴레이션이 상관관계가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각자로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주식을 잘 골라야 수익이 나는 거고. 통화도 통화를 잘 골라야 되는. 그래서 바닥 찍고 쭉 올라오는 국면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는 이제 골라야 되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특히 커런시 쪽 그리고 이제 금리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계속 저희들 매번 봤듯이 개인들 계속 TMF 및 금리 채권들 계속 사고 있는데 기관들은 채권을 많이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상태가 들고 있어서 되게 좀 무리가 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제 다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 재정부 미국 어카운트 부분 때문에 결국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맨 아래쪽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3개월하고 6개월 금리도 추가를 시켰는데 지금 보시면 핑크색 보라색 라인으로 돼 있는 것들 보시면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네. 이게 3개월하고 6개월짜리 금리예요. 그러니까 3개월짜리 6개월 금리가 5.3% 5.49%거든요. 그리고 10년짜리, 2년짜리들은 4.5, 3.6이고요. 그러면은 거기다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은 10년, 2년은 내렸어요. 근데 앞주 그 짧은 거 3년, 3개월하고 6개월짜리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단기 금리차는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여기서 특히 중소 금융기관들이 서바이벌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좀 던져져요. 왜냐하면 일단 예대 마진을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자기네들 장기채를 팔아야 되는데 매번 예전에 나왔듯이 장기채를 많이 들고 있는 게 평가 손익이긴 하지만 이제 계정 자체를 분리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팔면 리얼라이즈 손익이 되니까 지금 이제 SBB 사태가 또 나는 거잖아요. 그럼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상태에서 단기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뭐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MMF 뭐 영내포 뭐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는 그 자금들이 이쪽 걸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는 건지 뭔지를 이제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단기 금리를 저렇게 계속 높게 만들면서 장단기 금리차를 왜 저렇게 계속 네거티브를 만들어 놓는지 분명히 저거는 정책 금리잖아요. 단기 금리. 그럼요. 예. 네. 근데 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을까라는 이제 물음표가 계속 던져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타이트닝 하고 있는 느낌인 거죠. 돈을 시장에 많이 못 풀리게 하는. 효과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뇌피셜로는. 뭐 주식시장은 강하게 위로 그냥 단순하게 위로 좀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뭐 이자율 시장은 난리입니다. 네, 난리입니다. 네, 난리입니다. 네, 난리. 멋있게 얘기하면 2년짜리 금리 여러분 잠깐 보시면 4.6, 뭐 6.5까지 갔던 게 뚝 빠졌던 게 하루 만에 18bp 올랐습니다. 2년짜리 금리가. 그러니까 뭐 지금 이자율 쪽에서는 엄청 헷갈려하고 있다. 이자율 쪽 네. 날리고 그다음에 커머디티 쪽을 저는 계속 봐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커머디티의 앞부분에서 비트코인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기본적으로
달러 자금에서 빠져서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일단은 네. 그게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약화가 돼야만 다른 모든 것들이 안정화될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네. 개인적으로 들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커머디티들도 막 가스 같은 건 1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오일도 70불 근처로 가려고 애쓰다가 또 감산한다고 또 막 난리쳐서 다 70불 이하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건가 봐요, 사우디는. 그래서 그 근처 가면 계속 뭐라고 말하니까, 예, 그래서 다시 버벌로 이제 싸우겠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제 굴이나 아니면은 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체크를 계속 해보면서 커머디티 쪽이 가격이 올라오면 인플레이션 안 죽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내에서는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타이트닝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신감 없는 거고 그러면 커머디티 값이 빠져주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고점에 와서 여기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저희 최대의 네, 관심사죠. 네. 그거를 보는 좋은 클루는 이제 이자율 시장과 커머디티 쪽이다. 근데 되게 뭐 무책임한 말이죠. 그게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 시장은 엄청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그게 뭔가 얘기를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냥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계속 귀추가 주목이 돼요. 지금 마이너스 80bp예요. 맞아요. 이게 100이었던 게 그때 SBB 됐을 때 50까지 갔다가 다시 80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네.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면 뭐 그런 지역 은행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제자리 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게 제자리인지는 사실 기준이 맞아요. 근데 롱텀이 역사적으로 봐서는 마이너스인 적은 침체를 앞두고 1, 2년 전 정도의 마이너스를 계속 가다가 결국 침체가 발생하는 바람에 단기 금리를 쫙 빼버리면서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다시 단기 금리가 낮아져서 일드커브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게 쭉 주가를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서 지금 이제 개인들도 그렇고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저거 마이너스 됐으니까 침체 올 거야 이러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숏을 외치는 분들은 이제 계속 그쪽을 외치고 계신 건데 시장에서는 항상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슷하게는 이루어지지만 똑같은 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또 모르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알간 그 숏 시장이 좀 숏이다. 다 네. 과매도 구간에 가 있다는 거는 사실 맞는 것 같고 또 이코노미스트들이 계속적으로 약세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뭐 펀더멘탈리 그런 게 맞는 것도 같고 시장은 좀 숏이었는데 근데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숏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네. 누군가는 샀잖아요. 그럼 누가 샀냐는 거죠. 네. 계속 다 숏이라고 얘기하면 기관 투자가 다 숏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식을 다른 거에 비해서 자산 배분이 적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자산 배 네.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가 이제 두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너는 인덱스만 비트하면 돼. 네. 이렇게 주는 펀드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패시브? 그런 패시브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주식형은 아니면 절대 수익을 추구해. 뭐 네. 이런 펀드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런 펀드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롱숏 펀드는 넷 익스포저라 그래서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네. 거고 네. 그런 데들은 이제 주식 비중을 이제 낮춰놓았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죠. 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예. 매도를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수를 그렇죠. 가진 사람이 네. 주식 비중을 줄여놓은 거라는 네. 거죠. 내가 아웃퍼폼 하려고 남들보다. 그렇죠. 네. 네, 그 상태로 간 거는 계속 글로 간 게 맞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매도를 쳤으면 그 매수는 누가 했냐는 거죠. 네. 개인이 다 한 거냐. 네. 왜냐하면 시장 안에 사각형이 있는데 그 안에서 누가 팔았으면 누가 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누가 샀냐라고 보면 지금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들었던 뉴스들과 봤던 뉴스들을 추정을 해보면 퀀트 펀드들이 많이 샀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CTA들도 샀다고 얘기를 하고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추세 추정형 네. 기술적 분석하는 추세 추정형 펀드들이 매수를 했고 왜냐하면 지금 차트 보면 사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쭉 올라가는 차트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에셋 얼로케이션 자산 배분하는 펀드들도 인공지능으로 하는 퀀트 펀드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런 퀀트 펀드들의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로직들 안에는 변동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변동성이 네. 낮으면 낮은 자산 쪽으로 계속 이제 비중이 높아져요. 네. 기본적으로 네. 과거를 네. 돌려보면.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아까 빅스 말씀하셨지만 빅스가 계속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주식 비중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예. 네. 그러면서 주가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늘리는 거죠. 오히려. 그에 반해서 채권 변동성이 열락 커지고 있어요. 너무 커지고 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한 자산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냥 기계가 봤을 때는. 장기채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한 자산으로 바꾸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네. 그러면서 결국 비중에서 누가 샀냐라고 보면은 액티브하고 기존에 주식을 했던 분들은 계속 숏을 치면서 네. 침체가 올 거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개인이 사봤자 뭐 그렇게 뭐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네, 개인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누가 샀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기관이 산 거예요. 샀어도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액티브가 숏이고 패시브가 롱인 상태 이런 거를 보고 되게 마켓이 과매도다고 얘기는 하는 건데 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까지 과매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기죠? 아니 과매도 과매수의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아, 예. 펀더멘탈하게 보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매도를 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중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사태가 일어나면 근데 그건 데이터 드리븐일 거라는 거죠. 결국 파월에. 그러면 그게 실적일 거라는 거고 그럼 실적이 빛받침이 계속 되려면 어쩔 거냐라고 보시면은 결국은 기업들이 수익 나는 거랑 그다음에 금리 부분이 연동이 될 거고 근데 금리 연동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만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인플레이션 2% 아니면 나 안 내려 이러고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론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예, 거고 예. 그렇게 전체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론 거는 이제 진짜 맞는 말 됐어요. 네. 지금 동결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2년짜리 이자율은 네. 4.5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내 안 내린다는 소리죠. 아니, 그래서 아직 오니까. 좀, 그래서 뒤에, 이제 종목들은 어차피 앞에 쪽에서 쭉 그렇게요. 보셨을 네, 거고, 네, 네. 테슬라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머스크 중국 가면서 이제 대박 쳐서 또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머스크가 그렇네요. 움직이면, 이번 주는 그럼 애플이 움직일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발자 회의 하면서. 개발자 회의 하면서 네. 이제. 지금 이제까지는 개발자 회의 할 때마다 다 올랐거든요. 네. 구글도 올라 뭔가 새로운, 예. 네, 뭘. 자 어떤 AI 얘기를 할 건지 예. 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예. 그리고 기존 데이터들은 이미 앞쪽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네. 그다음에 고용 데이터들도 얘기하셨을 테니까 페드 쪽 보시면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킵이란 단어가 나왔다는 게 이제 네네. 뭐 핵심이죠. 근데 스킵이란 단어의 뜻을 저는 나중에 다시 보자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이번은 건너뛰고 그러니까 건너뛴다는 나중에... 얘기인데 건너뛴다는 얘기로 하면은 너무 파지티브하고 그냥 네. 그냥 저는 그냥 나중에 다시 보자. 일단 지금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자. 아. 네. 스킵이 원래 증검다리가 있으면요. 한 개씩 발을 건너다가 이렇게 톡 두 개로 뛰는 게 스킵이잖아요. 어떤 걸 빼고. 그러니까 말 뜻으로 보면 그런 거죠. 네, 나중에 네. 다시 보자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자기도 결국은 페드 내에서도 디베이트가 계속 있을 거다. 고용 데이터 나고 그렇게 이제 뉴스를 썼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페드도 모르는 거를 우리가 뭐 맞힌다 아니다 뭐 얘기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랑 실제로 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어떻게 변화가 됐나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이게 페드와치에 있는 거 이제 확률 변동된 건데 많이 변했네요. 네, 많이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밑에 쪽은 전부 다 25bp씩 주르륵 내려왔고요. 네.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보시면은 6월 달이 5.5에서 5.25로 이제 바뀐 거죠. 네. 네. 그리고 5.5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이번에 그러니까 금리 동결한다는 게 지금 이걸 가지고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금리 동결하고 7월 8월에 상승시킬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걸 보고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저는 그냥 여기 앞부분은 다 이제 무시해야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냥 네. 1월 달 여기 언제 이거 한 칸 내려오나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제 생각인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연준의 어떤 그런 패스도 있지만 요즘 단기 금융 시장이 워낙 이상하게 움직이니까 네.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네. 앞부분은 그 부분이 영향이 네. 미쳤고 그래서 제가 장단기 금리차를 네. 계속 앞부분에서 말씀을 네. 드린 게 장단기 금리차가 제자리를 와야 이 앞부분이 움직일 수 네.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뒤를 올려야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뭐 제 생각인데 그냥 한 달 정도는 저 페드워치 앞쪽은 너무 센스티브하게 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뒤쪽이 더 예, 뒤쪽에 맞습니다. 의미가 네. 있지 앞에는 단기 금리 시장에 사실 6개월짜리가 움직여버리면 저게 움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안 움직일 수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거를 연준의 금리 인상의 예측이다 이렇게 보는 거를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조금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네. 아비트러지를 계속하니까 계속하니까요. 예, 계속하기 네, 때문에 네. 쉽지 않은 네. 게임이라고 보고 6월 달은 일단 스킵하고 7월 달에 다시 보자는 얘기는 얘긴데 네.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릴 때 그냥 5.25로 쭉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요. 저거 보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저게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언제 꺾이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은 1월 30 지난주랑 이번 주랑 보시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1월 달이에요. 네. 안 변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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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변했어요. 변화가 네. 없었고 지금 보시면은 50bp라고 제가 써놓은 부분이 1월 31일인데 계속 5%로 그대로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은 대신에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내년 24년도 12월 같은 경우가 이제 3.5로 내려오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6월 달 점도표 찍으면서 어떻게
이제 과거에 찍었던 거 자기네가 이제 24년도는 잘못 찍은 거가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일단 위에다 너무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좀 내리긴 내릴 텐데 어디다 찍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쪽보다 25년도 거를 위로 올리는 걸 얼마나 올릴까가 더 이제 관점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뒤에 쪽 25년도를 위로 올린다는 얘기는 2% 이제 그 인플레이션율을 조금 포기하는 포기해야 뒤를 이제 한 3%대로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25년이 얼마였죠? 중간값이? 중간값이 거의 2.5, 3에 지금 2.5하고 3하고 네. 사이 정도에 다 얹어놨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거가 지금 시장 예상은 3.5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려야죠. 네, 그러니까 네. 얘가 올라오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야 장단기 금리차도 다 변동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 오히려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쪽 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매번 보여드렸던 거랑 완전 다르게 가져왔는데 변동성이 너무 떨어졌어요. 네. 너무 떨어져서 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는 양쪽 어디로 터져라. 아무 쪽으로나 가라. 네, 너무 네. 싸니까 좀 사보자. 너무 싸니까 사보자. 네.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아래쪽 것만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막 올라가는 것도 사고 콜도 사고 풋도 사고 난리예요 다. 싸니까 다 사보는 거네요. 네, 막 사보는 거예요. 네. 그거 같아요, 느낌상. 네. 그다음 미결제 약정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콜 쪽이 위클리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만으로 봤을 때 6월 9일 만기만으로 봤을 때는 콜 쪽이 조금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상승했으니까 약간 이제 빠지는 쪽에다가 베팅을 하는 경향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앳더머니 근처에서 약간 올라가는 쪽도 아직도 베팅하고 있어요. 이쪽 보시면은 14,700짜리를 많이 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14,500이니까 570? 예. 네, 그러니까 네. 뭐 얼마 안 되지만 바로 위네요. 예, 네, 바로 네. 위에요. 그러니까 위로 가는 것들도 일주일 동안은 아직도 계속 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스큐 스티프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변동성이 뒤쪽 거는 되게 비싸요, 아직도.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많이 빠지는 쪽에 대한 헤지 수요는 어느 정도 조금씩은 있다. 금액이 적지만. 스큐 스티프닝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현재 행사 가격이라는 게 옵션에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행사 가격, 현재 지수랑 같은 행사 가격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부터 한 500포인트 빠졌을 때 행사 가격 옵션하고 두 개의 변동성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변동성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예. 예. 왜냐하면 최근 가까이는 안 움직이니까 네네. 계속적으로 안 움직이고 있는데 뒤는 해지는 해야 되니까 그거는 비싼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앞에 이제, 것만 싸다. 네, 앞에 네. 것만 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크니컬 쪽은 화수 목금이거든요. 아 저거 매번 보여주니까 하는데 우리 근거 없는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월화 빠지고 목금 오른다 그랬잖아요. 또 그렇게 됐어요. 네, 또 비슷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좀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간 모습들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때 피보나치 23.6% 14,406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맞고 떨어진다라고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술적으로는 월화 떨어졌는데 더 안 떨어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뚫고 올려서 전고점을 다 뚫어버렸어요. 지지선이 될 가능성도 있네요. 이제 갑자기 이제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거가 이제 지지선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빅스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가져온 거 보여드리는 거는 빅스 선물이에요. 빅스도 선물이 있어요. 네. 근데 빅스는 14.6으로 엄청 떨어졌어요. 거의 최근 완전 로예요. 네. 지금 이 박스들로 보시면은 한 단계씩 박스를 계속 낮추고 있어요. 빅스의 레인지 자체를.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낮은 쪽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튀어야 돼서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 중에 한 번 정도 움직일 네.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위아래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된 걸로 바뀐 거고 모양 네. 자체가.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빅스 선물은 16.9예요. 17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빅스 자체는 15 언더로 내려왔고 네. 그렇지만 빅스 선물은 이제 17대로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완전하게 안락한 느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빅스와 빅스 선물은 그냥 순수히 예측의 차이입니까? 네. 그러니까 수급에 따라서 빅스 선물은 네. 그냥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이제 조금씩 이제 부각될 만한 뉴스는 뭐냐면 보통 빅스가 15 언더로 계속 내려가게 되면 빅스도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려간 다음엔 잘 안 올라가요. 특별하게 이벤트가 안 생기면. 네. 그러면은 결국은 상승세로 돌아서 쭉 올라가요. 빅스가 못 올라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상승 추세를 갔을 때는 변동성이 뜨면 안 돼요. 올라가면 안 돼요. 네. 올라가면은 이제 막 위아래로 흔드니까 못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빅스가 15 언더로 내려왔다는 건 되게 이제 좀 그래도 괄목할 만하고 네. 그게 계속 유지되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 잘 정리해봤고요. 테이블 앱의 케빈강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